서령이 하트만 보면 서령이죠. 근데 위에서 보면은 저희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가까이 보면은 여기 포스터 보이시죠? 다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뭐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셔야지. 일하고 있어요. 네. 일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음악 들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 항상 일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취합니다. 손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샤이니 노래 듣고 있어요. 제목이 센 척 안 해요? 센 척 안 해요. 항상 휴가에서 센 척 안 해야 되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하시고 계시네. 약간 이제 저희 팀의 가장 최고 덕후 분을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저 백현 아니에요? 백현? 백현 어디인데? 저거 백현 아니에요? 저거는요. 우리 현재인데 저거는요. 아 현재 씨예요? 우리 현재인데. 백현인 줄 알았어. 백현 아니에요. 네. 아니 분명히 샤이니 좋아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샤이니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애정의 척도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쪽 샤이니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좋은 환경과 저쪽에 대머리 어피치도 한번 찍어주세요. 대머리 어피치.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한 어피치 일하고 있답니다.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일하는 줄 알았더니 회사 판매량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열일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오늘 키씨가 앨범 나오는데 그래서 판매량 확대하고 있습니다. 키씨도 이제 샤이니잖아요. 네 그쵸. 또 오늘 미니 앨범 나온답니다. 앨범 기다리실 거예요? 저는 뭐 아무래도 K-POP에서 이러니까 모든 아이돌들이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다 지켜봐요. 이거는 회사에서 산? 봐봐요. 이분이 잘생겼네. 너무 잘생겼다. 이분은 누구예요? 영민씨. 이거는? 여기는? 최고? 차에. 여기도 차에? 여기도 차에? 뭐야. 다 차에라.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건 되게 좋아요. 다른 멋있고 얼굴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홍현씨. 이거는 회사에서 시즌 그리팅. 드보이즈 시즌 그리팅. 이거는 회사에서 앨범에서 나온 포토카트. 월급을 네. 그냥 다 돌려드리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박대기 주사분 감사합니다. 월급을 회사에 돌려드리고 있는 중인 저희의 열정 덕후 열정 일개미 도이언 매니저님. 저 길다란 건 뭐예요? 전 포토카드예요? 팬카 키트에 나온 포토카트인데. 팬카 키트도 있어요? 네. 하나씩 떼면은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쭉 데코하고 있어요. 어차피 뭐 애들 다 이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하루가 다 지나가요. 엄청나네요. 여기도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한 분께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메이커라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네 열심히 점심 먹고 왔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죠. 오늘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저희 이제 MD팀이라서 라이프 스타일 각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가 추석 동안 이벤트를 해서 판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재고를 발주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키키라는 저희 플랫북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게 진짜 이번 신상이 나와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신상이 되어있네요. 이게 저희가 K-POP 회사니까 이제 네. 앨범을 사면 포토카드가 나오잖아요. 귀여운 나의 오빠는 귀여운 곳에 보관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포토카드가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K-POP 러버라서 한 명이 아니에요. 어머. 여기 온앤오프. 여기도 온앤오프와 마크님 계시고요. 마크님 계시고 왜 마크님 왜 이렇게 작게 나와요? 요거는 저희 그 K-POP에서 팔았던 스쿨키트에 있던 굿즈를 제가 걸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힘들 때 힐링을 하는 거죠. 힐링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여기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제 범규라는 분과 여기 제 마스킹 테이프로 노트북을 좀 꾸며봤어요. 이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누가 하나씩 물어봐요. 이거 뭔지. 그쵸. 근데 사진 잘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3D 분들만 파는 게 아니라 여기 2D도 함께 하고 있어요. 이분은 김연의 칼날 젠니츠라고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오시는 분이시고. 돼지 머리는 누군가요? 얘 이름 뭐더라? 초니즈 이름 뭐예요? 이노스케라고 합니다.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약간 아껴가지고 한 명만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약간 얼빠여가지고 얼굴 봤어요. 그럼 여기서 나의 최애 꼽는다면? 어머 일단 이노스케는 아니에요. 이노스케는 아닌데 이게 최애가 그날 기분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데 네. 오늘의 기분은 효진으로 하겠습니다. 마크 잠깐만 뒤로. 이건 뭐예요? 이게 저번 앨범에서
그 공식 굿즈로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고 네. 다른 매니저분이 또 오늘 또 효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해서 대리구매를 대리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조금 먼지가 좀 차이긴 자주 하셔야겠어요, 청소를. 네. 네. 그 방청소보다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먼지 쌓이면 안 되니까. 그 달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달력. 이거는 실제로 일할 때 쓰는 이런 막 써도 되는 거. 네네. 좀 이렇게 막 물에 젖어도 아깝지 않은 달력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달력이 하나 더 있는데 달력이 실제로 여기 써있지만 여기는 네. 보지 않아요. 아, 그냥 안구 힐링용으로. 여기서 보면은 최애가 아마 투박 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지금 맞아요. 현재 투박인데 오늘은 휴지는 투박스니까 오늘은 휴지. 내일은 투박스 하겠습니다. 투어놓으니까.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 화이팅. 화이팅.